신앙 사상에는 12가지 띠가 있습니다. 우린 각자가 지금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띠, 돼지띠, 닭띠, 그리고 말띠, 뱀띠, 소띠, 그리고 용띠, 원숭이띠, 양띠,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2가지 띠 가운데서 8번째 띠가 양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한문은 한자는 전부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만들어졌는데 8번째 양띠가 왜 8번째 나올까요? 성경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할 때에 8일째 날 할례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면 8일째 날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새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웠던 에덴 동산부터 사람과 함께 지냈던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제물로 드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또 우리 성도 바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다면 닮았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는 닮았습니다. 과연 이 시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몸 어딘가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닮은 데가 없다면 아직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를 닮읍시다. 거기 하세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부터의 형상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양을 12가지로 예수님과 또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양의 모습 특징은 12가지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가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을 닮아버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의를, 그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을 때에 내 마음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양의 생리를 소개합니다. 양은 주식이 풀과 물밖에 먹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못 먹습니다. 오직 풀과 물을 먹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다면 풀은 양이 먹는 이 풀은 곧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으로 상징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교회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는 때로는 건물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센터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공연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불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불구름이 사람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분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양은 풀과 물만 먹고 마시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풀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면 오직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은 절대 고기를 못 먹습니다.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고기 먹다가 식도에 걸려서 질식합니다. 오로지 이 양은 풀과 물밖에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과 물만 먹어야 될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가 고기 덩어리를 먹으니까, 이거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고기는 육입니다. 이 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자꾸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자리 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염려가 오거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어가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입니다. 너 기도하면 나한테 맡기면 될 텐데 너 기도 왜 안 하느니?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에 잡히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짓는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물질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생활에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꾸임 받지 않고 남에게 내가 돈을 빌려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살게 해주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소개합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현재 양 중에서 최고의 고가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히말라야 산에 가면 고센 지역입니다. 이 양들 가운데서 그 양들을 사리고 가는 이 목축업자들이 가면 최고의 우량종과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이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최고 우량종과 이 양은 병든 양이라고 단번에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최고의 우량종은 어떤 종이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지를 올라가면서 가파른 절벽을 뛰어넘어가면서 풀을 뜯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대단히 건강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양들이 있습니다. 그저 줘도 가져가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에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로 누워서 그냥 풀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그런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양들입니다. 늙은 그런 양들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아 풀을 떴는데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양들은 병든 양들입니다. 누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르실 때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풀을 떠들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생활이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곳에 누굽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를 얘기한다면 최고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온몸에 땀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점점 나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날마다 신앙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이 양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양은 풀을 떠들 때 후각이 가장 발달한 짐승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모든 동물 중에 두 가지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데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풀을 막 뜯는 것 같은데 그냥 삼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가 막히게 독초는 가려낸다는 사실입니다. 먹으면 죽는 풀이 있습니다. 이것을 뱉어버립니다. 이러한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먹는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소리가 있고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소리도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66권 말씀 기록된 이 말씀만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기록한 문서입니다. 몇 년 동안 기록했습니까?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는 들으면 전부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이단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양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까? 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초가 있고 황초가 있고 녹초가 있습니다. 건초라 말은 바짝 말라버린 풀입니다. 황초는 어떤 풀이냐면 누렇게 떤 병든 그런 잎사귀 같은 그런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풀은 배부르게 먹어도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풀은 어떤 것입니까? 풀은 싱싱한 채소를 말합니다. 풀은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푸른 초장,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그는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녹초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영양가가 있는 싱싱한 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66권 중의 말씀입니다. 건초와 황초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바싹 말라버린 영양가는 없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작 그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철학과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 소리 듣고 지식적 이야기, 철학적 이야기, 정책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세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학문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세상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순종한다는 뭘 말합니까? 세상 어떤 학문도 결론이 없습니다. 전부 의문투성입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야기 교회 안에서 듣지 말고 세상 소리 철학적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떠나버리고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세상 자랑, 세상 지식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사라.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인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이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따라서요. 이러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교회 안에 전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네가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 녹초에 대해서 푸른 채소, 푸른 풀, 그리고 녹차, 이 녹초에 대해서 저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녹초,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염, 되는 이 중금속, 또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체내에 축적되는, 쌓여버리는 이 노폐물, 중금속들, 이걸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싱싱한 푸른 채소를 먹고 그런 녹차를 많이 마시면 내 속에 이 축적되어 있는 모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노폐물들을 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몸 밖으로 다 체내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녹차나 푸른 야채를 많이 먹으면 섭취를 하면 이질이나 설사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푸른 채소가 무엇입니까? 푸른 녹초가 무엇입니까? 녹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순수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섯 번째는 양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양은 새김질을 잘합니다. 풀을 뜯어서 한번 위속으로 저장하면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분 갈라져서 돼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니 이 부정하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양 같은 성도라면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 말씀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양은 욕심이 없습니다.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욕심이 없는 동물로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욕심이 없냐면 집단 생활하고 있는 이 양들은 풀을 뜯을 때에 자기 앞에 보이는 것만 만족해합니다. 다른 양이 옆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 보세요.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법정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욕은 그리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 이거 다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거슬려버립니다. 어떤 것이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고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의 생리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양이 털을 깎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양의 생리는 전부 다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중동지역 팔레스타인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양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양의 털이 이 양의 살에 박혀서 파고들어가서 양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깎아줘야 됩니까? 양 자신이 못 깎습니다. 목자가 깎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허울조언 이런 것들을 세상 위선적인 것 이런 것 다 듣고 있는 것들 이것을 누구한테 나오면 깎아줍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은 깨끗하게 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양의 생리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양은 발톱이 길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발톱이 길 때는 염증이 생겨서 거기 균이 들어가서 이 양이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톱은 뭘 말합니까? 내 교만의 발톱을 깎아야 됩니다. 누가 깎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깎아줍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양의 발톱을 깎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이가 왜 그렇게 뒤뚱거립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잘 넘어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은 가장 불편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뿔이 있는 양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양을 고를 때에 뿔이 없는 양은 최고의 고가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말라야산 고센 지역에는 대개가 뿔이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 뿔을 깎아줍니다. 이 뿔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머리에서 솟아올라옵니다. 머리에서 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식의 뿔이 자꾸 자랍니다. 내 교만의 뿔이 자라고 내 허영의 뿔이 머릿속에 자꾸 자랍니다. 내 생각의 뿔이 자라 올라갑니다. 이걸 잘라야 됩니다. 누가 잘라줍니까? 예수님 잘라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이 땅에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온순한 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대단히 겸손합니다. 안 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항상 이것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꿇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절대로 낮은 것만 찾아갑니다. 한문에 보게 되면 다섯 글자가 양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울선, 기를 양, 아름다울 미. 아, 나 이분하고 대화가 안 되네. 아, 아멘을 좀 해요. 따라서요. 고울선, 기를 양, 아름다울 미, 오를 의. 따라서 착할선. 이 다섯 가지 한자에는 전부 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좋은 의미로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양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양은 그 목자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데리고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음성을 들었던 이 양은 도망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이 양을 생리를 보면 이 양들을 어떤 가정에는 다섯 마리, 열 마리 사육하는 데가 있고 어떤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몇십 마리의 양을 또 사육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막 몇백 마리 양들을 사육을 하는데 목축지가 그렇게 쉽게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막이다 보니까 목초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아예 모든 양들을 여러 목자들이 섞어버립니다. 같은 전부 하얀 양들이라서 이게 누구 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데리고 때로는 열흘, 15일, 20일, 30일 동안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그들은 양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양을 자기 양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 양들은 시각은 좋지 않는데 얼마나 청각이 발달됐냐면 주인들이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턱 위에 소리를 냅니다. 휘파람 소리를 내는 목자가 있고 나팔을 부는 목자가 있고 이름을 부르는 목자가 있습니다. 각각 양들에게는 이름표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정확하게 같이 섞여서 그렇게 있어서도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도 틀리지 않게 분류가 됩니다. 휘파람 소리 들으면 휘파람 그 소리를 이 양들은 알아요. 자기 주인의 이 소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